우리 음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 모든 것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 지금 대중음악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거 또는 힌트 얻을 만한 거 또는 자극 받을 만한 거는 딱 키워드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도 결국은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신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갑을 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권력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 다양성의 흐름, 다양성의 흐름. 내 것도 존중받고 또내 것도 소중하고 또내 것도 중요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제가 대중음악에 종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저를 버티게 해준 이유는 제 인생 측면에서는 결핍이고요, 결핍. 제가 모자라서, 모든 게 저는 모자랐던 사람이 건강, 외모, 환경, 능력, 모든 면에서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저는 결핍이 없었으면 어떠한 성장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제가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고자 했던 거는 정치가 위대하고 경제가 한마디로 우리를 지배하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음악은 모든 부조리도 다 용서했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CJ가 코너에 몰려있지만 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래도 문화에 투자하고 그런데 시야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기업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도 웬만한 기업에 가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손 벌리면요. 정말 냉기가 돌아요. 그냥 젊었을 때 좋아하는 그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왜 투자해? K-POP이 이렇게 펄펄 날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K-POP 공연장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 아세요? 싸이가 빌보드 차트 2등 하니까 그때서야 도장 찍혔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저는 한마디로 서열, 모든 것이 서열화된 그런 하이러키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악에서 분투했습니다. 단지 내 개인의 영광, 내 자신의 성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음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앞으로 차세대, 앞으로 세대에 결정적인가를 어떤 형태든 제가 증명하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젊은 세대들도 음악에 대한 태도가 지극히 징검다리 수준. 그러니까 한번 건드렸다가 어디 건너가는데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영화 쪽에 어떤 집단을 아는데 1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 마치 무슨 정말 우리나라 차세대 문화를 거의 짊어질 것 같은 정도로 열의를 보이던 친구들이 작년에 보니까 그때 있었던 친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전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우울한 얘기 시작하는 이유는 K-POP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음악계에 같이 일하고 손잡을 사람 있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이게. 싸이. 그리고 조용필. 그리고 지금 현재 맹렬하게 뛰고 있는 케이팝 전사들. 그리고 아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요 정도 얘기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 얘기하려면 사실 이 사람들을 꼭 보고서 얘기해야 돼, 이거. 이 친구들. 그러니까 SM에서 만들어낸 정말 30대 넥타이 부대들의 밤의 갈망, 소녀시대. 그러니까 참 아니 어떻게
자기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못 외우는 사람들이 소녀시대 멤버들은 왜 이렇게 잘 알아? 네? 솔직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쪽에 그 제가 상상마당 디렉터 할 때 그쪽에서 롤링홀로 쭉 내려오다 보면 별밤이라고 LP 틀어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4년 전 얘기인가? 그때 이제 거기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맥주 한잔 먹으려고 음악도 듣고 거기 갔는데 한 여섯 명 정도의 그 아주 잘생긴 남자애들이 그 옆에서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랬던 게 계속 얘기하면서 음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센 로지스 얘기하고 레드 제플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80년대 그 무수했던 LA 메탈, LA 건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자체가 드라마잖아요. 또 우리는 음악 그 음악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얘기 나오면 그게 가장 신나는 얘기거든요. 야 이 새끼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음악 잘하는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명이. 그래서 저도 그냥 옆에서 그냥 듣고 또 나도 그 같이 얘기했던 같이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서 막 신청하고 내가 거기 가면 꼭 그 신청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밥 딜런의 Changing of Gods 이런 것들 신청하고 저도 막 술 먹고 취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흘렀을까? 세상에 그렇게 음악 얘기 멋있게 하던 친구들이 2시간 되니까 말이야 바로 소녀시대 얘기로 바뀌었어. 에? 소녀시대 얘기로 바뀌더니 넌 누구냐? 유리야? 유리가 요즘 대세긴 해. 그러면서 뭐 서연이 그래도 좀 낫지 않니? 에이 그래도 소녀시대를 대표하는 건 유나지. 소녀시대의 파괴력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솔직히 이제 이름 바꿔야 되죠. 숙녀시대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작년에 마마시장 갔을 때 지금 이특이도 군대 가고 그래서 지금 이 저 슈퍼주니어가 10명이죠. 10명. 10명으로 됐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라. 그런데 아우 진짜 외국의 그 홍콩이나 이런 쪽에 아시아 쪽에 그 이 K-POP 팬들은요. 슈퍼주니어가 신이야. 신. 한류의 제왕 이런 거 한국말로 써가지고 다 들고 왔더라고요. 정말 그때 외국에 나가니까 뿌듯한 게 한국말을 알려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우리 K-POP 전사들이에요. 걔네들이 뭐 한류란 말, 우리나라 말 쓰겠어요? 한류? 그것도 아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슈퍼주니어로 안 하고 슈주로 줄여요. 애들이.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수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마마에서 이제 슈퍼주니어가 슈퍼주니어가 공연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그때 빅뱅도 나왔었는데 저쪽에 지금 이 빅뱅 사진에 여기 불 좀 끌 수 있어요? 여기 전면에? 예. 하나 꺼도 될 것 같아요. 저 빅뱅에 지금 왼쪽에 지드래곤하고 좀 키가 큰 탑하고 바로 옆에 태양이죠. 태양은 실제로 보면 진짜 작아요. 예. 진짜 뭐 거의 뭐 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와 진짜 서울 가요 대상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잘해서 서울 가요 대상에서도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봤는데 우리 아내가 보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태양은 진리야 진리. 그렇게 진짜 남자인 내가 봐도 쟤는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빅뱅이 출범이 뭐예요? 본인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특급 그 아이돌을 갖다 SM에서 내니까 YG는 약간은 서민 버전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솔직히 홍대에서 어디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애들 아니야 애들이. 동방신기 여러분 실제로 봤어요? 동방신기 실제로 보면 거의 진짜 죽음이야. 키도 전부 1m80이 넘지 최강 창민은 한 85 되는 것 같아. 씨야 준수가 작은데도 보통 애들보다 훨씬 크고 잘생겼어요. 정말 처음 내 동방신기 보고서 조상을 원망했다니까. 네? 너무 괜찮아서요. 아니 얘네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누구야?
저렇게 훌륭한 애들을 다섯을 모아놨으니 안 돼, 그게. 그런데다가 동방신기 애들이 노래도까지 잘하잖아요. 라이징 선 듣고 죽는 줄 알았어. 허그도 허그지만. 두 번째, 라이징 선.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지만 케이팝은 지금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외에 뭐 샤이니가 있고 뭐 FX가 있고 빅뱅 있고 21이 있고 뭐 기타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요즘에는 뭐 이제 막 아이돌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뭐 걸스데이가 군인들한테 이기고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신경이 좀 안 가. 진짜 비스트하고 비스트가 저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본 게. 근데 너무 잘났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너무 잘났어요. 근데 그 잘난 게 예술적으로 뭘 표현하냐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네 가지가 뛰어난데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케이팝이 우월한 게 일단 싱잉, 댄싱이 압도적이에요. 댄싱, 춤이. 근데 여기서 좀 얘기가 길어질까 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대중음악의 진정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음악은 댄스 음악이에요. 이 유럽에서 온 클래식은 멜로디 흐름이에요. 네? 유럽의 음악은 기본이 멜로디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음악이 멜로디가 아니라 리듬이거든요. 이게 미국에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 대중음악이 출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리듬이에요. 리듬. 대중음악은. 음악의 3요소가 뭐예요? 멜로디, 리듬, 그리고 코드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인체를 비교하면 리듬은 뼈고 그 다음에 멜로디는 살이고 그 다음에 코드는 솔직히 옷이에요. 옷 없어도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뼈대와 살인데 이게 리듬과 멜로디인데 더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청교도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공연장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났냐면 대중음악을 품위 있게 만들려는 흐름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뭐가 어떤 인식이 생겼냐. 댄스 음악은 천하다. 댄스 음악은 음악성이 떨어진다. 특히 상층 지향적 허세 있는 사람들은 댄스 음악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죠. 근데 댄스 음악은 대중음악이 기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리듬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 흔들고 댄스 음악 하면은 조금 음악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건 이거랑 똑같아. 전 회식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여학생들 이렇게 있고 남학생들 여러 명이면 꼭 남학생 중에서 재밌게 해주는 애가 있어요. 여학생들한테. 그죠? 재밌게 해주고 막 제가 그래요. 막 재밌게 하고 웃겨줘요. 근데 꼭 여자들이 택하는 남자는 내 옆에 있는 점잖은 애야. 이게 음악하고 똑같아. 신나게 춤추는 건 댄스 음악인데 좋아하는 건 다 옆에. 점잖은 애들 좋아한다고. 점잖은 애가 많이 배웠으면 그건 끝장난 거야, 여자들한테. 저는 좀 이게 이 부분에서 좀 분노하지만 댄스 음악 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솔직히 미국의 흑인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진짜 춤도 세계에서 제일 잘 추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댄싱이라면 두 번째가 뭐죠? 당연히 싱잉이에요. 노래. 싱잉이라고요. 근데 노래가 제가 진짜 여러분 한번 일본에 가서 공연 들어보세요. 대만 가서 한번 공연 들어봐. 짜증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거기는 이 노래를 갖다가요. 이모셔널한 터치가 약하고 기본적으로 쾌창이 없어요. 쾌창이. 그러니까 우리 뭐 일본 공연 가서 많이 느끼지만 일본에는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없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거 내 아버지 레파토리 이런 게 없어. 일본 애들 그렇게 노래 못해. 대만 가수? 어우 진짜 이건 수면제야. 근데 우리 애들이요. 미국의 흑인 애들보다는 노래 못해. 그 소울 가수들. 그러면 못할지 모르지만 진짜 타고났어. 유전자가 우월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케이팝의 우리
저 애들 노래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잘해요. 잘한다니까 우리 애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당연히 비주얼이지. 룩스, 외모. 외모? 이거 세계적인 특급이야.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제가 만족스럽지는 않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 뽑힌 애들은 죽여. 진짜 이 외모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뭘 반응이 없어. 비주얼 뛰어나고 특히 외국인들이 볼 때는 걸그룹들이요. 너무 매력적이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 또 뭐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좀 뭐랄까 고혹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뛰어난 게 있는데 하나 뭐냐면 기획사 제품이다 보니까요. 프로그래밍이 뛰어나요. 그래서 잘 프로듀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하더라도요. 막연히 춤추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좀 있어요. 이것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예요. 어쨌든 구성이 있어. 그냥 막 자기 기량 뽐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동방신기든 빅뱅이든 샤이니든. 그래서 이 프로듀스가 잘 됐다는 거. 그다음에 막판으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융통성이 뛰어나,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나 미국의 아이돌 그룹은 이 경향신문 여기 와서 하라 그러면요 춤못 춰요. 왜? 한 적이 없어. 이렇게. 근데 소녀시대 애들, 비스트, 비오네이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서 춤추라고 그러죠? 이 자리에서 싹 눈치 보고 이 자리 바로 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카라가 되는 게 자기 공연장 옆에서 자기 공연 이 지라시를 나눠준다니까. 그런 애들이 어딨어, 일본에. 그러니까 카라가 일본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융통성이 뛰어나다고. 난이 다섯 가지가 우리 애들이 케이팝이 여태까지 그래도 버텨온 기본적 재료라고 생각해요. Singing, Dancing, Visual, Producing 막판으로 아이들의 탄력성, Flexibility, 융통성, 이거 탄력성이 뛰어나다. 이걸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얘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잘 나가던 케이팝이 국내 시장에서 반격을 받았어요, 지금. 응? 반격 중에 하나가 뭐냐? 얘한테.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반격받았냐? 이 인간은, 아, 이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한테 반격을 받았네. 예? 자, 그럼 싸이의 반격. 자, 이 반격은 과연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싸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싸이가 빌보드 차트, 아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 여러분, 여기 지금 저 PPT 자료에서 오른쪽 보이죠? 저 누구예요, 저거? 여자. 마돈나잖아요.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죠? 이거 유튜브에서 안본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그분은 한국에 살 자격이 없어. 이 역사적 모먼트를 안 봤단 말이야? 예. 자, 이거 마돈나가 자기 공연에 저 싸이를 초청했어요. 자, 이 싸이를 초청하는 순간 마돈나는 진짜 댄스 가수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요. 왜 싸이를 초청했을까요? 곡 하나밖에 없는 애를. 한국 가수라서? 어우, 제3세계 포용하는 건가? 미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세대 포괄적 그런 어떤 선풍을 일으킨 유일한 가수가 싸이예요.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아이까지 전부 말춤을 췄고 노래의 힘은요. 어떤 특정 세대에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를 포괄해야만이 진짜 대중음악이에요. 근데 작년에 자, 싸이를 1등 못하게 한 마룬5의 원 모어 나잇이 할아버지가 아나? 그러니까 싸이 앞에 글로벌 센세이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돈나가 이걸 모르겠어요? 마돈나의 목표가 뭔데? 댄스 가수의 목표가 뭔데? 다 춤추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걸 해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올해 핫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게 저 서울시청 광장 공연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어, 여기 어디에. 네? 가서 우리 마누라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제 꽤 나이가 먹었는데 아 이거 보고 싶다고 싸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와이프는 참 그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싸이도 좋아해주고 여기 한번 여기 계신 여성분들 가슴에 손 얹고 싸이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그 스타일이 맞아?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싸이가 빌보드 차트 2등하고 와가지고 저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왜 강남스타일이 미국에서 먹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번 B급 정서 아닐까요? 왜? 싸이 하는 짓은 완벽한 광대예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찰리 채플린이야. 이런 애들이 없었어. 얘는 A급이 아니라 B급, C급이고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고요. 1류가 아니라 2류, 3류고요. 1등이 아니라 반에서 25등, 26등짜리야. 딱! 외모와 얘 가진 유전자는. 그래서 얘 노래가 은근한 저항 메시지가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또 젠틀먼이.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못 읽으셨다면 아직 음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해 꼭 이해까지 할 필요 없지만 싸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춤이나 추는 애. 정말 우리 콘텐츠가 이제는 일정에서는 아니 되겠다. 굉장히 다양화되고 접근도 다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꼭 어떤 사회적 성공을 창출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학력이든 외모든 A급만이 갖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희망인 거야. 전 그래서 싸이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음악도 좋지만 그게 있어서 저는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격 이 사람한테 받았네. 조용필. 중요한 건 조용필이 64세예요. 우리나라로. 옛날에 저기 40대 중반이면 이렇게 걸어야 돼. 뒷짐지고. 저 옛날 같으면 여기 강의 못 써요. 아마 주최식이 그랬을까. 에이 그래도 너무 우리가 올드 버전 아니야? 좀 젊게 가야지. 솔직히 제가 고령화 사회의 덕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인데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마감돼 갑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아 우리 저 PD들이나 기자들 모여서 얘기하면 아이 뭐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해. 그냥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안식년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근데 요즘에 얘기가 바뀌었어. 조용필 때문에. 조용필이 64세에 선풍을 일으키는데 아직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물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아 이 진짜 이 종량제 처리감들 남아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 진짜 이거.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음원 차트에서 바운스하고 헬로가 1등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서 이게 가능했겠어요? 어? 누가 나이 먹은 40대 중반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서 스트리밍 하나? 누가 다운로딩을 받고 들어요 이거를? 애들이 한 거지 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조용필의 노래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선풍의 이 두께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의 존재는 뭐 우리가 레전드로 표현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우리 음악계가 너무 사실은 영 제네레이션만 있었다. 네? 조용필이 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나이 먹고 경력 있고 그 다음에 경험 풍부한 사람들도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늙은이들 싫어하는 풍토라면 조용필이 됐겠어요? 응? 우리 딸이 제가 40살에 낳은 딸이 있습니다. 중이에요. 중이가 어떤지 아시죠? 지금 김정은이 중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니야? 응? 아, 그런데 우리 딸 선이가 말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조용필 노래가 그냥 우리 아이돌 노래랑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목소리가 늙지 않았대요.
제가 리뷰 쓰는데 우리 딸아이의 얘기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목소리가 안 늙었다는 거야. 사실 그대가 돌아서면 바운스 바운스 이게 쉽게 나온 목소리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이거 쉽게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싸이를 보고 조용필을 보면 케이팝과 새끼 묶는다면 결국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는 어떤 일방통행 같은 건 지극히 위험하다 문화에서. 싸이라고 하는 B급, 그 다음에 조용필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묻혀진 그 다음에 노장 세력들. 어떻게 보면 조용필도 나가수나 불후의 명곡이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누적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워낙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곡들이 돌아왔으니까. 결국 세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나 두 가지의 스타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여러 가지들이 공존하는. 문화가 위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문화가 위대한 이유는 경제는 법칙에 따르고 정치는 분명히 정당 노선이 있어요. 설사 내가 그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찬반 투표가 명확해야 돼. 그런데 문화는 다양한 사고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사고가 공존해야 될 음악계가 장르가 협소하거나 장르가 하나의 것이 독점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문화적 어떤 그 뭐랄까 힘 자체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산업이란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 싸이나 조용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저는 크게 보면 사회적 요구가 좀 더 음악이 다양해져라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얘기하고 싶어요. 싸이가 또 조용필이 이렇게 2012년, 13년에 돌아왔습니다. 싸이는 조금 약간 휘청거릴 수 있었는데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대박으로 우뚝 섰고 조용필도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리 저 벌써 기자들하고 얘기인데요. 올해의 가수는 정해졌다. 올해의 가수는 조용필이다. 싱겁게 끝났어 올해는. 그래서 지금 각 곳에서 지금 조용필 모셔야 돼요. 나. 조용필이 쉽게 나오나. 결국은 싸이나 조용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에 기여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컨텐츠라는 것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라는 게. 우리 모임에서도 리더가 있어야 되듯이.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리더가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냐면 중심은 전 케이팝이다. 싸이가 중심이 아니에요. 조용필이 중심이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케이팝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케이팝이 있기 때문에 싸이도 돋보이는 것이고 조용필도 의미가 더 크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는 이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으로 가는 흐름 속에 있다. 갑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호흡하고 거기서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음악계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녀시대가 빅뱅이 자랑스럽고 싸이가 자랑스럽고 조용필이 자랑스럽다. 이게 문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왜? 정당 같으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경제 같으면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밀고 가야 돼요. 근데 문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이 음악을 선택한 거 아니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청소년기에 다른 무엇도 아닌 음악을 좋아했을까? 어? 내가 영화를 좋아했으면 난 아마 지금 거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내가 영화평론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